오늘은 1월 20일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그 핵심 부분에 맞닿아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이 안식일, 즉 주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요. 그러면은 이제 곡식이 나오겠죠. 그걸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들은 지금 밀을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노동 행위로 보는 거예요. 추수 행위. 꺾었죠. 그리고 비볐죠. 탈구까지 한 거죠. 그리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의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추수의 행위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라, 안식일의 법은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그러려고 피곤케 하려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안식을, 말 그대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의 규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큰일 나고 안식일을 그 행위로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추수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해져요.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천하장사일지라도 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도 않고 계속 졸다가 가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일 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판단 근거로 하여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이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자, 집중하자, 주일만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간을 드리자,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도 기억하지? 다윗도 도망다닐 때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진설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니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안식일이 특별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사이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일이 특별한 것이지,
너희들끼리 안식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윗도 니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너희들 존경하는 그 다윗도 믿음의 조상 다윗도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먼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로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추수할 때 추수의 행위요. 이거 손으로 비벼서 밀하람 까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놈으로 하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에 어긋난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날 율법은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충분히 묵상한 뒤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누구든가를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지 이것을 어떤 행위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율법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의 문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 전체를 안식일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볼게요.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폐부를 쪼개는 말이에요.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비수어 같은 말을 던지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위를 행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어?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하나님 거니까 왜 니들이 판단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냥 그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나요.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야. 씩씩거립니다. 분노가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한 말씀을 주님이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씩씩거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울며 회개하지만 어떤 이는 씩씩거리며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죠. 자, 그들이 화가 났어요. 연장성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지금 안식일의 사건은 끝난 거고요.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상처 입었던 화가 났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는가를 또 지켜봐라 라고 말한 거겠죠. 자, 봅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안식일에 스파이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여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범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고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식으로 주님께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염탐하고 있어요.
그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 놀라운 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몸이 있었어요. 육체가 있었어. 같이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장소에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발할 증거만 찾으면 돼.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육신은 회당에 있지만, 예배당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찬 거야. 악의로 가득 찬 거야. 주님을 고발할 증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심전력하여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잡으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건 아닌가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예배드려야 돼요.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림에 그 손이 회복된 지라.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율법의 뜻을 모르고 그 율법을 왜곡하여 너희 스스로 가치와 기준을 정했으니 너희들의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한 바 원래 목적이 맞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야, 안식일을 행했구나, 안식일에 일을 했구나, 이것은 너희들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곡했구나. 말씀을, 율법을 그냥 너희들의 가치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판단 기준으로만 만들었구나. 무엇이 옳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생각과 종교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들 전부 다 왜곡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가 해석하기 좋은 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왜곡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아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똑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지식의 말씀, 온전한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 가치관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